파이프는 융착을 하는 게 원하는 게 융착이 뭐예요? 이 하루에 투입되는 물류가 50톤이에요. 요게 지름이 얼마죠? 요게 보디가 800이라고 800mm. 800mm? 80cm. 80cm? 네. 스틸 파이프는 내경 기준으로. 아, 그래요? 네. PE 파이프 외경 기준으로. 외경 기준으로. 보통 노후광 교체한다고 했는데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해요? 파이프의 수명이 25년 정도. 25년? 네. 노후광의 수명은 90입니다. 90?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땅을 파고 뭐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또 작은 관을 넣어서 노후관을 보수하는 방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는 노후관 용물을 없애고 이 유틸리티를 안정화시키려면 이런 소재로 가야 돼요. 아, 하나 궁금한 게 PE는 그럼 어디서 구해요? PE는 우리나라가 수교학 분야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네. 국내 네. 그 일군 정유사 있잖아요. 정유사에서 나오고 그런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원재료 갖고 우리가 파이프를 만들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 갖추는 거에 대해서는 뭐 예, 결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파이퍼들은 연결을 프렌지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원래 이 파이프는 융착을 하는 게 원하는데 융착이 뭐예요? 융착이 녹여서 녹여서 붙인다고요? 붙인다 해서 융착입니다. 이게 이제 제조 라인입니다. 1600mm 이하 1600mm 이하? 800mm 이상 예.